안녕하세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강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작가 박광일입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재도 우리 문화재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한반도 밖에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 그중에서도 특히 19세기 말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었던 외교 공관, 조선과 대한제국의 외교 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교 공관이라고 하면은 그 1887년에 처음에 이제 주일 공사관 설치한 이후로 영국, 네. 프랑스 해갖고 미국까지 6개 나라를 설치를 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눈에 띄는 거는 주미, 그러니까 조선 공사지만 나중에 대한제국 공사관이 되는 그 건물일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2012년에 문화재청에서 이 네. 공사관 건물을 재매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죠, 일본에게. 예, 국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던 그 제외 공관들도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한제국 공사관도 소유권을 일제가 가져가는데 2012년도에 무려 거액 350만 달러를 주고 우리 문화재청이 매입을 한 것이죠. 일제가 이거를 미국에 팔아넘길 때 네. 금액이 예. 문서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기록에 보면은 5달러에 매입을 해서 바로 즉시 미국인에게 10달러에 되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죠. 최초로 이 건물을 매입할 때 2만 5천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고종의 내탕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정말 굴욕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죠. 공사관 같은 경우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 제외 공간에 설치가 됐다는 것은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성이 대단히 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근대 역사를 보면은 그 미국과 수교를 할 당시가 자주 외교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왔던 청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1881년도에 수교를 맺었지만 미국 땅에 우리 제외공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렇죠. 청나라의 집요한 간섭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진 면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거나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하나의 그 근대화된 그런 나라를 좀 꿈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면모로 갖추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네. 자주 외교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발받침? 이렇게 삼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카고 박람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카고 박람회가 우리나라가 처음 참석을 한 박람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은둔의 나라 정도쯤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었거든요. 혹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쯤으로 여겨지고 있을 때 당당하게 태극기를 내걸고 별도의 이제 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문화, 그다음 산업, 풍물 뭐 이런 것들을 알렸던 일종의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 만방에 홍보했었던 그런 의미가 있죠. 실제로 시카고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오는 그 일행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준비한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중심 인물이 바로 이채연 서류공사였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인데 주미대한제국공사 간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이채연 공사도 눈에 띄지만 네. 그 부인이었던 배 씨도 예.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럼요. 예. 성주 배 씨로만 나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성함이 없는데 네. 그 성주 배 씨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을 따라서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말하자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이제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주말 되면 주로 이제 주일날 교회 모임을 간다거나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거기 보면 대통령 부인부터 각 장관들의 부인들이 또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끼어서 같이 모임을 한다든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보면 주로 바자회 할 때 자수품들을 많이 내놔서 인기가 많았다. 어떻게 보면 외교 노력을 다했던 맹렬 여성 이런 캐릭터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서리공사가 외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 성주 배 씨가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겠다. 한편으로 이제 사진, 그 또 주미대한제국 공사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약간 좀 또 익숙한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낯익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이완용이랄지. 참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이완용은 그 친미파였다가 나중에 이제 권력의 흐름을 보면서 또 친일파로 입장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매국노에 이제 씻을 수 없는 이제 낙인을 이제 찍히게 되는데 같은 길을 걸었지만 매국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고 독립운동의 길을 걸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이상재 선생이죠. 처음 우리나라 공사 일행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무래도 새로운 문물 또 외국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들어가는데 왜 우리를 상자 속에 집어넣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거나 나중에 또 연회장에 가서 저 여성들하고 눈을 맞춰도 되느냐 예.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미국 공사 어떤 그 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분들이 결국은 조선의 근대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종의 명을 받아서 이제 주미공사관으로 파견됐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돌아와서의 행보를 보면은 고종의 이제 개혁 드라이브 일종의 근대화 드라이브에 천병에 섰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이채연이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그 부임을 했던 곳이 한성판윤도 역임하고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서울시장인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워싱턴이 롤모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관직을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한성전기 주식회사 초대 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거든요. 전기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근대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미국에서 다 보고 배우고 그런 대로 이제 실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조선으로서는 어떤 그 기존의 그 종래 어떤 개념에 없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뭐 철도를 들여온다거나 혹은 그 전철을 부설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우편제도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주미공사관으로 갔던 분들이 돌아와서 했었던 일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주미공사관 자체가 하나의 단지 어떤 그 외교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그 서구 근대화된 나라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도입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공사관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외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태극기랑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시 1882년 5월 달에 미국과 수교를 하는데 국기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의 상징물로서 그게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것이 바로 외교 업무에서 등장을 했던 거고 미국과의 그 이제 수교 과정에서 처음 국기가 등장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주미 공사관들 그 기록물들을 보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국기를 내걸었다.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저 국기를 봤을 때 조선에 공사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공문서 도장에도 보면 태극기 마크를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아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볼 때는 뭔가 뿌듯하고 또 안심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비록 공사관은 뺏겼지만 공사관 건물이 갖는 그 상징성 혹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동포사회에서 아주 강렬하게 인식이 되면서 그것들이 나아가서 독립의 열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에 이제 그 복원이 됐다면 또 우리 정부가 싸우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2년에 매입을 해서 그 실제로 2018년도에 비로소 일반에 공개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건물도 우리로 치면은 그 문화재급 건물이거든요. 18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그 역사 인물이 기거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루는데 되게 조심스러웠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또 미국에 있는 전문 기술자들, 미국 그 백악관 공사에 참여했던 그 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다루듯이 원형에 대단히 충실했고 상당히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전문가들과 현지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복원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안에서도 역사 탐방로가 설치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현재 그 주미대한지역공사관 건물인데 안내판, 표지판을 세웠을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세스 펠프스 이야기와 주미공사관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온 이야기까지 아주 고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실제 미국 현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하나의 문화재를 넘어서서 근대에 오게 되면서 사실은 한국이 바깥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넓어진 더 커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는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그 조선과 대한제국에 이르는 근대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 또 그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자주 외교의 장으로서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실정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당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유일한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재미동포들이 이제 2세, 3세, 4세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계기가 돼서 그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국외 사적지랄까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건물과 장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게 되는 그런 과정,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